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콩나물보다도 더 아삭하고 식감이 좋은 숙주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숙주나물, 쪽파, 홍고추, 천일염, 조선간장, 고소금, 간마늘, 들기름이나 참기름,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숙주나물은 여러 번 씻어서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천일염 한 스푼을 녹여줍니다. 숙주나물을 넣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딱 1분만 기다렸다가 빠르게 찬물에 두 번 정도 헹궈줍니다. 데친 나물에 바로 손을 넣으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쪽파는 적당한 길이로 썰어줍니다.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양념을 합니다. 조선간장, 고소금, 취향껏 넣으시고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줍니다. 쪽파, 홍고추, 마늘, 들기름, 통깨 솔솔 뿌리고 맛있게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숙주나물은 녹두와 같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신체에 열을 내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여름 음식입니다. 철과 카로틴, 비타민 6가 풍부하여 숙취해소, 빈혈 개선, 안구질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간을 확인하시고 취향껏 가감하시면 됩니다. 여름 건강에 좋은 숙주나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사랑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